지금 얼굴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여기도 뒤집어지고 여기도 뒤집어지고 아 난리 났네. 제가 얼마 전까지 좀큰 광고 촬영도 같이 막 컨펌하고 그래가지고 며칠 진짜 잘못 자고 그랬더니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났어요. 집도 엄청 엉망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 막 쓰레기도 다못 버리고 진짜 난장판이다. 어떡하냐. 여기 있는 옷들은 제가 얼마 전에 바이럴 광고 촬영을 갔는데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하게 됐거든요. 아, 저한테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링이랑 전부 다 들어와서 제가 헤어랑 메이크업은 같은 팀 친구들한테 일을 다 주고 제가 스타일링을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의상이 이 타포린 백으로 한세 박스가 나왔어요. 두 박스는 지금 다 정리하고 협찬사 물건들 다 보내고 지금 마지막 한 박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박스는 이따가 저희 팀 친구가 와서 한번더 정리하기로 했어요. 아, 씻고 나왔으니까 준비를 해볼까요? 광고 촬영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가기 전부터 다 컨펌하고 의상 픽 의상 픽스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스타일링 일은 대여도 해야 되고, 사입도 해야 되고, 내가 또 갖고 있는 옷으로도 또 채워야 돼서, 정말 밤에 새벽 2시까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시안 짜고, 의상 맞추고, 의상 착장 피팅하고, 또 당일날 갔는데, 의상이 또 없다 그래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나마 같이 일하는 팀원 친구들이 진짜 진짜 많이 도와줘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솔미야, 조금만 기다려. 요즘에 제가 차에 타면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제가 운전을 꽤 오래 했거든요. 21살 때부터인가?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창문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창문이 여기서 자외선이 들어오니까 핸들을 잡았을 때 확실히 자외선을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왼손 여기에 기미같이 점이 땡땡땡하고 세 개가 생긴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나이는 손주름이랑 목주름으로 티가 난다고 나이를 속일 수가 없으니까 꼭 관리 잘해라고 했었던 기억이 또 나가지고 진짜 여러분 손주름이랑 목주름 진짜 관리 꼭 잘해야 돼요. 저 요즘에 손을 관리해주고 있어요. 어디야? 15분 뒤 도착입니다. 진짜 나 내가 샐러드랑 뭐랑 또 사왔어. 마켓컬리로 좀 시켰거든. 그거 사서 나 같이. 찾는데 이미? 진짜? 내가 브런치 신다고 했잖아. 아, 그또 어떻게 빈손으로 가? 아니, 내가 할게 뭐냐면, 응. 뭐지? 연어에다가 막. 아, 뭐, 그냥. 원래 아무튼 그거랑 해서 먹으면 되겠다. 너무 좋아. 이거까지 찍으면 왜나 찍을 건데? 나도 이거 먹고 있어. 너가 추천해줘서 진짜 잘 먹어. 존맛해? 응. 그 지코바를 얼마 전에 먹었는데 지코바랑 이거랑 찍어 먹으니까 진짜 진짜 맛있더라. 맛있겠다. 응. 근데 지코바 자체가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 아닐까? 그 지코바가 매워가지고 나는. 그래서 마요네즈 이거 찍어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나 오늘 솔미가 해주는 연어 샐러드. 솔미 집 너무 좋아. 연어 샐러드라니까 너무 너무 예뻐. 커피라도 시킬까, 나? 야, 주방 넓으니까 너무 좋다. 나는 마켓컬리에서 산걸
담으면 끝! 요리 정말 못해 나. 나 미주라 토스트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진짜?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다이어트 안 하니까 그런 미주라 토스트는 잘 안 먹어가지고. 언니는 다이어트 안 해도 돼. 그냥 항상 포식하잖아. 그게 그냥 언니는 일상의 다이어트가 된 거야. 아니야. 습관이야 습관. 아, 요즘에 나 좀 많이 먹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언니가 많이 먹는 게 일반인이 먹는 한 끼. 어? 요즘 배가 좀 나왔어. 나는 내가 사온 핑크 끝! 너무 좋다. 조리가 제일 쉬웠어요. 나한테 이게 요리인데 일단 칼을 들었다. 요리다. 요리라기엔 너무 간편하지 않나? 민망할 정도. 근데 너 영상 보면 쉬워가지고 따라해보고 싶어. 나는 그것조차도 너무 귀찮아. 아 진짜? 어. 안 돼. 내가 산 건 요거, 샐러드랑 케이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쿠잉크. 어? 맛있는데? 진짜 맛있지? 오! 오 맛있지? 뭐야? 대박이지? 나 사이다 더 줘. 너무 더 맛있다. 줘?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달아서. 아니? 너무 맛있어서. 아 한 번 더 타달라고? 어. 아 많아 어차피. 어, 진짜 맛있다. 저 선생님 레시피 공유 좀. 아 오케이. 어, 테이크아웃도 가능해요. 아 짱이야 여기. 저번 영상에서도 맛있지? 그치? 그렇다니까. 이거 안에 마요네즈 들어가 있어? 베로베아 넣었잖아. 나는 더 넣어서 먹을 거야. 이렇게 먹어줘야지. 아, 맛있죠? 짜잔! 이렇게. 좋아. 좋아. 리액션 훌륭해. 진짜 맛있어. 유지가 제일 어려운 거 알지? 다이어트는 유지가 제일 어려워하지. 다 떨어지. 언니도? 응. 아니 왜 둘이 동시에 다 떨어뜨렸냐? 나 터져 구멍 있잖아. 솔미의 추천인 마요네즈 It's better mayo. 이거랑 진짜 지코브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맨날 배달의 민족만 시켜 먹어가지고 배달의 민족 나 천생연분이란 말이야. 그 한 달에 20번인가 25번 이상 시켜 먹으면 천생연분이야. 응? 나 배달비 너무 많이 나와. 이제 막 그리고 촬영장 가면 나 촬영장에서 내가 또 막 애들 커피 시켜주고 하잖아. 그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바이럴 광고 들어왔는데 유튜브 말고 보너. 아 내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리스트가 다 들어온 거야. 근데 스타일리스트는 원래 내 분야가 내 전공 분야가 아닌데 통으로 들어왔거든. 의상 착장이 서른 몇 벌인 거야. 5일 주고서 서른 몇 벌 의상 착장을 만들어 오래. 하나도 겹치지 않게 밤새 막 코피 터지고 막. 그래서 링겔 먹고 일했어. 여기 링겔 자국도 있어. 새벽에 막고 다음날 일하고. 나 진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혼자? 그 시안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 보통 콘티 주면 콘티 보고 레퍼런스 보고 근데 톤앤매너 우리가 다 맞추고 톤앤매너 회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의상 착장 31벌 픽싱 다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PPT로 31장을 만들어. 근데 그걸 보내. 그 다음에 이제 컴퍼를 받는 거지. 근데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들은 의상할 때 본인들이 협찬하거나 구매해가지고 그치. 보내는 거지? 아니면 대여 렌탈을 하거나. 아. 의상 렌탈샵이 따로 있어서. 오 신기하다. 렌탈샵은 그 압구정 로데오 가면 엄청 많아. 거기도 있고 이번에는 렌탈할 수 있는 비용 정도의 그 정도 아니었고
사입을 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고 약간 애매했어. 진짜 애매한 예산을 줘서 31벌인데 예산을 너무 적게 줘서 다 내 옷 가져가. 여배우분들은 다 내 옷이랑 맞아가지고 내 옷 다 갖다 주고 남자들은 어떻게 다 사입했지. 진짜 여자 같은 거 진짜 맛있어. 철민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으로 가요. 동생이 직업 군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훈련이랑 그 테스트 이런 것도 다 통과하고 어디 엄청 먼 철원으로 가가지고 취직 선물 작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제가 지갑을 사주려고 해요. 이쁜 지갑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보테가 베네타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보테가 베네타를 사줄지 남자 지갑 중에 또 구찌가 괜찮다고 해서 구찌를 사줄지 고민 중이에요. 와, 안에 주차장 내려가는 게 너무 무섭다. 가자. 보테가 베네타. 남자들 거는 지갑이 보테가가 제일 낫겠지? 남자들 지갑을 모르겠다. 구찌 아니면 보테가 많이 쓰던데. 근데 구찌 너무 이제 어려지지 않았나? 그치? 몇 살인데? 남동생? 나보다 2살 어리고 26. 카드 지갑 종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플러스로 엄청 많이 들어갔고 이거는 6장 이상으로 들어가고요. 네, 괜찮아요. 네, 받으시고 네. 혹시 뭐 컬러나 디자인 같은 거 교환도 가능해요. 네. 15일 이내로 가능하고 아, 그것도 선생님 주는 선물. 그냥 광고하느라 고생 많았다.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내 의상 갖다 썼는데 선물로 주고 있어요. 촬영한 거 다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노멀한 많이 입었더라. 컬러감 있는 거 아예 안 입었던데? 짐 썼는데 이거는 과일 같은 것도 포장을 좀 하고 이제 짜자잔. 친구가 애견 유치원 개업을 했거든요. 빈스 엠마 짓는 만큼 며칠 난다. 짜자잔. 제가 또 제작한 앞치마를 선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기도 긁고 여기도 긁히고 얘는 또 빠지고 얘도 긁고 얘도 이렇게 됐어. 어떡하지? 일단 찍었어요. 주차장 올라가다가 다 긁었어. 아, 여기도 긁었어. 어떡해. 여기도 긁고 다 긁었어. 여기도 빠졌어. 아, 나 너무 속상해. 주차장 내려가다가 제가 차를 약간 덜컹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내 타이어가 SUV니까 뚠뚠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던 건데 오늘 뭔가 딱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나서 뭔가 느낌이 갑자기 확세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완전 긁었어. 어떡해. 타이어까지 완전 긁어버렸어. 아, 수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공업사에 연락을 했더니 4일이나 걸린대요. 제가 주말 지나서도 또 광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차를 최대한 빨리 맡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차를 맡기러 가고 있어요. 차 사고, 내 첫 차 사고, 내 인생 첫 차 사고, 내가 혼자 긁어버렸어. 아, 좀 멀긴 하구나. 그래도, 우와! 저 정말 골목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제
제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나.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랑 네. 어떻게 이거 복원도 가능한데 복원을 네. 할까요? 교체를 할까요? 뭐가 더 저렴해요? 아, 복원하는 게 훨씬 저렴하죠. 복원으로 해주세요. 타이어는 어차피 찢어졌으니까 네, 바꿔주시고 얘는 이쁘게 복원하고 네. 얘도 도색 복원. 네. 얘는 갈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하고 얘는 닦아보고 쓸 수 있으면 쓰고. 네. 아, 깨졌네. 이거는 얼마 안 할 거예요. 깼었어요? 아, 그럼 네, 바꿔주세요. 교환 네. 복원. 200만 원 매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0만 원이요? 타이어가 이게 한 50만 원. 200만 원 약간 안 되던가 아마. 아, 그 저 뒤에도 하나 뭐 바꿀 거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습기가 계속 차는데. 아, 이거는 뽑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근데 출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더라고요. 이게 한 3, 40만 원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안... 그러면 제가 딜러님만 통화해서 네. 물어보고. 얘도 다쳤어요? 아니, 흙이. 아, 흙이에요? 근데 타이어가 꽤 비싼 거죠? 네, 타이어가 한 50만 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200만 원이래요. 어떡하죠? 200만 원? 일단은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가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제가 어제 노트북을 두고 와가지고 바보야 바보. 어제 노트북 두고 와가지고 결국 다음날 다시 찾으러 왔어. 아직 보험 접수도 못해가지고 보험 접수 해야 되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펜이랑 아, 네,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네.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네. 부품이 차가 신형이라 국내 물건이 하나도 없대요. 네. 그래서 독일에 수입 진행하면 2주 걸린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휠하고 타이어는 저쪽 그 업체에다가 지금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 장착하고 운행했다가 물건 도착하면은 그때 입고하는 게 어떠실까 해서. 지금 부품 없는 게 어떤 거예요? 휠하고 타이어는 있고. 네. 나머지. 나머지요? 네. 안 그러면 한 2주 이상을 차를 여기다 세워놔야 되는데.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불편해가지고. 타이어하고 휠은 보건집에다 이제 맡겨놔서 타이어 네. 새 걸 교체할 거고 타이어는 있대요. 네. 휠도 보건하고. 하여튼 그리고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실 때 또 택시 타고 가세요. 아, 네, 택시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네, 연락주세요. 네. 네. 2주가 걸린다고? 어떡하지? 일단 보험조수부터 해야 되겠다. 주차장 올라가다가 혼자 긁은 거라서 그 타이어 휠이요. 자산 컨설팅? 이런 거 받으러 왔어요. 정말 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 그래도 나쁘지 않던데요? 이거 펀드 어린이는 펀리니. 내가 봐요, 펀리니다. 푸린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린이요? 네.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는 그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